다 계산해야 되는데. 설마 그러게 그러라고 하겠냐? 설마 그건 아니겠지 설마. A 플러스 3이 B가 3이고요. A, B가 어떻게 1이다. 다 전개시켜가지고. 전개가 아니고 이건 너 인수분해 보여야지 인성아. 배수를 바라보는 시선. 뭉둥뭉둥. 알겠어요? EA, B 이거 하나씩만 보지 말고 덩어리 제곱 마이너스 덩어리 제곱이잖아. 합쳐되죠? 네. 합쳐합시다. 시작. E 플러스 B. EA 플러스 B 플러스 랑 A랑 B랑 더해주고. 맞죠? 그 다음 EA 플러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. 맞아요. 맞아요. 한 번에 빼주고. 안에 있는 거 동량 계산하면 어떻게 돼? 3A 플러스 3B랑 맞죠? 네. A 플러스 A 마이너스 B랑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? 3 공통인수 있죠? 네. 빼주니까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랑 이거 하라는 얘기.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. 이것도 전개시키면 돼, 안 돼? 시작은 인수분해 했는데 전개시키면 안 돼. 네. 알겠죠?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? 이걸 암산하려고 그래? 합하고 차하고 있어야 되죠? 합은 있지? 그지? 차 있어 없어? 없죠? 그럼 차 어떻게 해야 돼? 구해야지. 차는 구하는 거야. 뭘 보고? 얘랑 얘를 보고 차를 구해야지. 근데 A-B 차는 직접 구할 수 있다 없다? 있다. 차는 구할, 직접 구할 수는? 없다. 없다. 그럼 차에 뭘 구할 수 있다? 제곱을 구할 수 있다. 기억나? 네. 그럼 합을 어떻게 한다? 제곱해주면 되죠? 네. 마이너스 얼마? 4a, b 해주면 되는 거지. 합을 제곱했으니까 얼마? 9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. 오케이. 이해가? 이해가 되죠? 네. 정말이지? 네. 그럼 얼마나? 5. 5죠? 그럼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이 5 나왔지? 네. 근데 a가 b보다 크다 그랬네? 네. 그럼 a 마이너스 b는 얼마 나와야 돼?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지? 근데 a-b는 뭐 해야 돼? 플러스 루트 5 해야 돼. 왜? a가 b보다 더 크다 그랬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지. 그럼 a-b는 얼마야? 루트 5겠죠? 그죠? 그럼 3 곱하기 얼마야? a 플러스 b는? 3. 3. 얘는 루트 5니까 답은 얼마? 루트 5. 이해 안 갔지? 솔직히 말해. 아니. 어디야? 빨리. 가서 10%가 될거지. 너 내 식 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 가서 계산 따라와야 돼 지금. 내가 이해 가냐? 네. 머릿속에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잖아. 계산 못 돌아왔던 얘기고. 다시 이거 뭐 해라? 합차해라.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는 거지? 네. 더하면 얼마 나와? 2A랑 A랑 더하면 3A. 3A. B랑 2B랑 더하면 3B. 그 다음 빼주는 거지? 네. 2A랑 A랑 빼주면 A-B. A, B랑 마이너스 B랑, B랑 마이너스. E랑 빼면 마이너스 B. 얘 인수분해 아직 안 됐으니까 얼마? 3 곱하기 A 플러스 B, A 마이너스 B. 뭘만 알면 된다? 합이랑 차만 알면 된다. 네. 근데 합은 알지? 네. 차는 모르죠? 네. 차 어떻게 구한다? 제곱. 차 바로 구할 수 있다 없다? 없다. 바로 구할 수 없다. 그럼 어떻게 구한다? 차를 제곱해서 구할 수 있다. 차는 제곱해서 어떻게 구한다? 합을 일단 제곱해주고. 합의 제곱 마이너스 4의 1이지. 얘는 어떻게 나와? 얘는 뭐랑 똑같아?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지? 네. 그지? 그럼 얘는 뭐랑? 이 합을 이용해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A 플러스 B를 제곱해주면 되죠? 근데 얘 제곱해주면 뭐 나와?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 나오지? 이거 둘이 같아지려면 뒤에다 뭔 짓거리 해야 돼? 마이너스 4A. 그렇지. 마이너스 4AB 하면 되겠죠? 네. 그래서 얘 계산을 해주자 이거야. 그러면 차에 대한 제곱은? 합 얼마야? 3이지? 네. 3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? 1이지. 그럼 9 마이너스 4니까 5 나오죠? 뭐가?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이. 그럼 제곱근 풀어줘야 되겠지. 네. 제곱근 풀어주면 A 마이너스 B는 얼마나?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지. 네. 근데 A 마이너스 B는 얼마여야 돼? A가 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뺐죠. 양수해야 되니까 루트 5가 해야 돼. 네. 그러면 3 곱하기 얼마? 3이죠. 그 다음 얼마? 루트 5니까 답은 얼마? 루트 5 나옵니다.